수술에 있어서는 몇 가지 중요한 팩터가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아트라마틱 서저리라고 하죠. 근데 물론 우리가 수술할 때 플랩을 인시전을 잘 넣고 플랩을 잘 열고 또 수술을 할때 여러 가지 기구를 아트라마틱하게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수술에 있어서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트라우마입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요소를 줄인다면 플랩을 오래 열어놓고 있지 않는다면 훨씬 더 환자분의 이렇게 포스트 업 컴플리케이션 수술 후에 문제점이 훨씬 더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1시간짜리 수술을 하는데 이것을 30분이나 40분으로 줄일 수 있다면 이것은 아주 환자분의 불편함을 줄여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시전을 넣고 드릴링을 하고 임플란트를 하고 본그랩트를 하고 여기서는 사실로 시간을 많이 줄일 수가 없어요. 근데 가장 쉽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슈체를 잘하는 겁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그러면서도 시간을 줄이게.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제가 해보니까요. 손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시스트와 함께 이 호흡 뭘 어떻게 만드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연습을 보여드릴 테니까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 기구들이 수치가 끝날 때까지 전혀 바닥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제가 티슈를 잡죠. 이렇게 잡고요. 조직을 뜹니다. 그렇죠? 이렇게 뜨는 방법 그리고 수치 테크닉은 나중에 교과서를 보시고 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뜯죠? 그 다음에 이 왼쪽에 있는 티슈 포셉은 손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두 개의 엄지와 검지를 가지고 이것을 홀딩합니다. 그런 다음에 하고 겉을 잡고 자, 이세 손가락을 펴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 나트를 잘 만들려면요. 이 거리하고 내가 이걸 눌러주는 거리가 똑같아야 되죠. 이 니들을 잡고 있는 이 파트하고 이게 똑같아. 그래서 손가락을 스트레치 시켜서 잡아주셔야 돼요. 아니면 이렇게 당기면요. 이 중심이 안 맞기 때문에 되질 않아요. 그래서 손을 돌리고 이 가운데 손가락이 나와서 이걸 똑같은 길이로 이렇게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시 풀어서 한 번만 풀고 반대로 잡고 다시 이렇게 하고 커트. 그렇죠? 그러면 한 개의 나트가 됐죠? 그러면 커트를 버리고 이 니들은 엄지와 검지 사이에서 항상 다시 나옵니다. 그리고 풀어주고 여기 티슈 포셉이 있죠? 다시 그 다음 니들을 잡고 이런 다음에 그냥 이렇게 잡아당기는 게 아니고요. 손을 감으세요. 그래서 왼손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고 마지막에 나트를 만들 때는 똑같이 딱 눌러주는 이 모션이 굉장히 이 실크가 풀리지 나트가 풀리지 않는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렇게 그래서 다음에 또 있죠. 이렇게 하면요 여러분의 슈츠 시간이 아마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겁니다. 굉장히 빠르게 할수 있죠. 그러면서도 정확하게 나트가 딱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죠? 손의 역할이 되게 중요합니다. 왼손의 역할. 이렇게 끝. 다시. 둘. 그 티슈 포셉도 놨다 뜯다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엄지 안에 들어 있습니다. 니들이 실크가 자꾸 짧아지죠? 자꾸 반복하다 보면 그러면 전체가 다 잡히지 않더라도 이제는 다른 손가락의 역할이 되게 또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게 다한 바퀴 못 돌리면 두 손가락만 돌리면 되죠? 그래서 이쪽 왼쪽 손가락과 이 흐름이 왼쪽 손의 움직임이 굉장히 정확한 수준에 있어서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이 손의 움직임, 손의 손동작을 연습을 잘 하시면요. 여러분의 수술 시간이 제 생각에는 3분의 1은 줄어듭니다. 그래서 수술 시간은 time is trauma입니다. 그래서 타임을 정확하게 줄이면 그만큼 환자분이 느끼는 페인도 줄어들 것이고 스웰링도 훨씬 줄어들게 될 겁니다.
모델에서 한 것 말고 제가 수술하면서 찍은 몇 가지 케이스를 함께 붙여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손 연습 한번 해보십시오. 이것은 아마 여러분의 수술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무기가 될 겁니다. 똑같이 길을 잡고 잔 다음에 똑같이 잡으시고요. 쭉쭉 빼서 여기 남은 만큼 잡고는 왼손을 돌려요. 왼손을 돌려서 따뜻하고 끝. 역시 니들은 여기 있어 있죠. 다시 풀어서 쭉 풀어주시고 니들 홀더 잡고 티슈 포셋 티슈를 찾은 다음에 이렇게 끝을 잡은 다음에 쭉 펼쳐서 이렇게 이 금지가 나와서 이렇게 눌러주면 라떼가 훨씬 더 잘 만들어져요. 이렇게 그 다음에 다시 잡고요. 쭉 풀어주고 이쪽으로 해볼까요? 끝머리를 일단 찾으시고요. 그 다음에 쭉 돌려서 조직이 자꾸 들리면요, 이 금지 손가락을 뻗어서 이렇게 조직을 살짝 눌러주면 라떼가 풀리지 않고 잘 됩니다. 이쪽으로 다시 이게 티슈가 무브가 할 때는 겹치지 않도록 잘 펼쳐질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컨티뉴스 슈처처럼 멀리서 한번 잡고 세 개의 슈처를 한꺼번에 하는 거. 이렇게 이렇게 멀리 잡고요. 또 가운데를 한번 더 잡아요. 반대쪽으로 할까요?
여기 한 번만 더 할게요. 이렇게 누르면 거품이 뽀글뽀글 올라오면요. 이건 손 휴지가 덜 됐다는 겁니다. 따뜻해지 덜 됐다는 거죠. 이런 대로 브리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휴지.